평화로 가는 길 25번째 어제 이야기한 아침가리 계곡의 속편입니다. 어제의 그린 전편은 진동계곡과 방태천에 합류되는 아침가리 계곡을 평지에서 접근한 것입니다. 조경동 다리, 조경동 분교를 지나 내려오는 아침가리 계곡이 진동계곡으로 합류됨을 확인한 것이 전편입니다. 두 계곡이 합류됨을 평지인 진동계곡 마을에서 알게 된 뒤 아침가리 계곡의 원류가 있는 높은 산에서 확인한 것이 속편입니다. 속편은 진동계곡 마을에서 출발한 차가 방동약수터에 도착한 일부터 시작합니다. 방동약수터에서 약수를 마신 뒤 곧장 약수터 뒷산의 경사진 산길을 무리하게 올라가 높은 산의 중턱에 있는 백두대간 트레일 안내센터에서 아침가리 계곡의 원류를 먼 산 보듯 바라보았다. 원류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므로 확인해 보고 싶었다. 아침가리 계곡의 흐름을 직접 보기 위하여 백두대간 트레일 안내센터에서 조경동 다리를 거쳐 조경동 분교를 지나 아침가리 계곡으로 내려가는 산길을 따라가다가 중도 포기하고 되돌아왔다.